여기 올라갔습니다. 여기 백두방, 백두방. 멋지다. 우와. 백두방. 어이, 돌탑이 있네. 이걸로 하나 쌓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돌탑이다. 자, 제발 좀 한 방에 성공하자. 뒤집어서. 이렇게 딱 놓고. 딱 치고 배나무에 화이팅. 자, 넘어가보시면 저 아래쪽에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려가 봤었는데요. 미끄럽더라고요. 저기도 가보면 기가 막힌 천상의 박쥐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저 자리, 저 자리 있죠. 저 자리.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신발이 미끄러워서 내려가지는 못하겠는데, 저 자리가 최고의 박쥐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기도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신발 야무진 거 신고 와서. 자, 저쪽에 사람들 많죠? 저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해골바위입니다, 해골바위. 그러니까 좀 이따 텐트 말리고 정리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겠지만 조심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쪽을 넘어왔는데 저쪽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돌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쉘터를 쳤거나 뭘 했던 것 같아요. 여기로 뭐 쉘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텐트는 좀 불가능하고 여기 한 동, 여기 한 동, 저기 한 동. 일단 세 동 타이트하게 치면 네 동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두 동 이렇게 옆으로 치면 그죠? 돌리면 하나 두 동. 해가 일로 지고 참 좋은 자리에요. 해는 또 이쪽에서 뜨니까 일출 일몰 다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텐트도 말리고 차도 한잔 끓여 먹고 심지어 볶음밥도 해먹고 갈 수 있어서 좋네요. 좀 올라오니까 이제 좀 편안한 길이 시작되네요. 돌탑이 많구나. 한 고개 넘어서 딱 보면 큰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에 시그널도 많이 붙었고요. 소나무가 가리키는 저쪽 방향, 저 아래가 해골방입니다. 저쪽에 내려가야 되죠. 왼쪽으로 오시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이 돌탑 생각하시면 뭐 누가 무너뜨리진 않을 테고, 여기로 내려가면 해골바위가 저 밑에 있습니다. 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길이 뭐 거의 다 와간 것 같아요. 해골바위 저부터는 후진, 후진 기어 넣고 자 후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러고 아이템 다시 바깥 장착하고. 와, 멋지다, 해골바위. 그죠? 올라가 볼게요. 이거는 계단처럼 이렇게 밟을 수 있어서. 가이딩 또 해놓고. 조심해야 돼. 이제 비가 와서 먼지 물이.
다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 그죠, 여기 한동. 여기 말해서. 여기 한 두동. 타이탈 치면 두동 빠치겠습니다. 여기죠. 지금 조롱인 자리 광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딱 두동 정도 칠 것 같아요. 가서 두동 치고 저기서 식사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이 오면 또, 안부끼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제 사이를 보는 별이 그래야 부담돼. 안타깝네요. 이 사이를 별을 볼 수가 없다니. 갔다 왔습니다. 안녕. 진짜 힘들었어요. 홀로는 힘드네. 박병을 메고는 역시. 아, 여기도 꽃길. 진달래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꽃길이 되어버렸어. 아, 예쁘다. 꽃길을 걷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아. 바닥에. 착착착착 길다라. 끝나니 또 진달래가 반겨주고. 아, 지난주에 왔으면 정말 좋았겠다. 진달래도 확 있을 것 같고. 그쵸. 수마까지 1.8km 남았네. 극경사를 통해 내려가야죠. 안녕. 은박산 넘었고 내려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조금 가파르다는데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호말까지 1.8km. 뭐 내려가는 게 힘들긴 한데 지금 한 시간 안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두 개. 저도 그러면 예쁜 동네. 이 동네가 예쁘다. 저 다 올려놓고 가죠. 뭐. 오시다가 괜히 기분 좋으시라고. 의미는 없습니다. 보면 기분 좋잖아. 그죠? 저렇게. 여기도 하나 있다. 와, 동백이 흐드러지긴 했어. 좋다 이게. 좋아, 너무 좋아. 와, 정말 행복하다. 아하, 일단 요 박쥐 탐구를 위해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하, 여기가 봐야 되겠다. 두동. 그 다음에 작은 텐트는 평상의 세동. 네동. 뭐 이렇게 한 다섯. 아, 여섯. 아, 여기가 좋은 길이군요. 바닷가도 있고. 많이 오시면 일로 오셔야 되겠다. 데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바퀴 빙 둘러 나가는 길인데, 여기 텐트를 많이 치울 수 있겠지. 한 다섯 동, 여섯 동 치겠다. 아, 뭐, 조망은 없는데, 오시면 다 둘러보고, 뭐, 여기서 편하게 치시는 거죠. 숲을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딱 여기라고 만나죠. 저기서 바로 왔으면 절로 오는 걸. 좀 둘러서 왔습니다. 혹시 박쥐 한번 보려고. 왕복 꽃나무. 알았어. 그래야 우리가 계속 올 수 있는 좋은 섬이 될 것 같아. 그렇잖아. 무천한. 맛있겠다. 맛있겠죠? 드론 다리 하나 해먹었어요. 아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아이씨, 몇십만 할 건데. 그건 모를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씨. 낚시는 뭐야? 아, 낚시는
그 하고 혼자 다 못 낚으면 때도 안 하겠다. 먹여만 드릴까? 먹여만 한 마리 하고. 예예예. 예. 그래. 대삼 쪼개비 안 된다. 에이, 말 됩니다. 뭐, 맘만 보면 되지. 뭔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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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까지 해서 만원 만원 줬습니다. 맛있네. 하나 먹어봤는데 콜라하고 술은 안 먹으니까 콜라하고. 맛있다. 왜 그리 예뻐? 응? 신났다. 어디가? 일로 와봐. 야, 물 밟지 마. 일로 와봐. 제일 좋아한다, 사람만 보면. 이름 뭐야? 길동이. 일로 와봐. 안 온다. 먹을 게 없어서 안 오는 것 같아. 조도 안녕. 조도 사랑합니다.